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무개념 빌런페미란 글의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에 따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글쓴이와 무개념녀와 함께 탑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함께 탄 무개념녀가 쌍욕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하는 것 같았다라고 말을 이어갔는데요. 좁은 공간이라 통화 중인 게 눈치가 보여 옆을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 무개념녀가 글쓴이에게 뭘 쳐다봐 너한테 한 거 아니야 CX야 라며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그 순간 벙쪄 1층까지 그냥 내려갔고 이후 글쓴이는 생각할수록 얼척이 없어서 1층에 따라 내려서 무개념녀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 보겠습니다. 아이고, 지 얼굴 거울 보셨나? 참나. 거울 보셨나? 참나. 같이 생겨가지고. 지 거울은 안 보나 보네. 네가 먼저 나한테 장현이라고 얘기했다, 이 새끼야. 네가 먼저 욕박으면서 얘기했어. 야, 나 혼자 말했는데 네 혼자 지랄했어, 이 새끼야. 아이고, 내 인생 왜 그렇게 사냐. 너나 그렇게 살지만 싸나. 병 새끼야, 이 새끼야. 아이고, 손도 부들부들 떨고 그래, 있네. 이 새끼야. 어? 아, 존나 열받아가 떠는 거거든, 이 야, 열받아서 떠는 거야, 이 X나. 아, 나 치겠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가 지랄했잖아, 이 X. 내가 지랄했어. 아이고, 네 강아지가 불쌍하다. 야, 네가 더 불쌍해, 이 X 새끼야, 이. X 같은 새끼야, 미더덕 달고 다니지 마, 이 X. 어디 미더덕이 어딨니? 미더덕 보이잖아, 이 X 새끼야. 아이고, 그래, 반대로 해라. 녹음하고 있으니까. 야, 녹음해, 나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 녹음하고 있으니까 해. 나 라이브를 지금 다 하고 있다, 네가 아이고, 아이고, 그래. 네가 먼저 나한테. 계속해, 내가... 계속해. 오히려 야. 좋아. 네가 먼저 나한테 욕해놓고서 왜 경찰에 신고하는데? 아 계속해. 네가 나한테 욕해놓고서 왜 신고하는데? 아니, 계속해. 뭘 잘했다고? 계속해. 뭘 잘했다고 신고하냐고? 너는 제대로 좀 먹어야겠다. 어, 좀. 너나 군밥 먹을 생각해, 이 새끼야. 어, 누가 먹나 보자. 어, 야 마스크 내려, 이 새끼야. 아유. 야 면상 X지만 좀 내려보지, 이 새끼야. 어, 치워, 족발 치워. 어, 너나 족발 치워, 이 X야, 면시 새끼야, 이 X새끼. 야, 시비 털지마, 이 X새끼야. 죽어 먼저 지금 시비를 털었는데. 야, 내리라고, 이 X. 새끼야, 마스크. 적당히. 네가 나한테 시비 털었다, 이 새끼야. 내가 뭐 했는데? 야, 네가 나한테 욕했잖아, 이 새끼야. 내가 욕받았어, 처음부터? 어, 장현이라고 했어. 처음부터 욕받았어? 나 너한테 욕 안 했다. 그러니까 내 처음 째려봤잖아. 왜 째려봐? 당연히 엘리베이터 공공장소니까 거기서 욕을 왜 하고 있어? 내 전웅아야? 전웅아야? 못 배웠어? 맘이야. 못 배웠어? 내 맘이라고. 나 못 배웠냐고. 네가 못 배웠잖아. 못 네가 나한테 장현이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아이고, 내가 마스크 너는... 내리라고. 새끼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스크 쳐 내려.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고. 내려 이 씨. 같은 새끼야. 내리라고. 아니,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마스크 안 내려 이 새끼야. 뭘 무서워 마스크를 무섭잖아. 못 내려. 너 지금 무서워서 안 내리잖아 이 새끼야. 뭐라는 거야? 보고 섭다리 같은 새끼야. 어 이 새끼야. 내려 이 새끼야. 기다려. 야 경찰에 신고하는 거 자체나 어이가 없어. 지가 나한테 욕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이 새끼. 계속해. 어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 이 새끼야. 계속해. 어 계속해. 혼자서 떠들든 말든 알아서 해라. 새끼 멸치 새끼야. 미더덕 새끼가 지랄이야. 미더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나고. 아이고. 빨리 까봐. 새끼야. 까봐. 어 명예훼손 딱 걸린 놈. 어. 아이고 야 너 발음 잘못했어. 미더덕 새끼야. 미더덕 새끼야. 미더덕 새끼야. 너 발음 잘못했어. 미더덕 새끼야. 미더덕. 어. 너 발음 잘못했어. 아 미더덕 미더덕. 미더덕 새끼야. 아이고 마스크도 안 내린 거. 못생겼으니까. 아이고 야 못생겼으면 마스크를 계속 그렇게 끼고 다녀라. 나 같아도 너같이 못생겼으면 마스크 계속 안 끼고 있겠다. 아, 이게 완전 또라이네. 못생겼으니까 마스크 안 내린대요. 못생겨서 말고. 내가 왜 떠는지 알아? 억울해서 떠는 거야 이 X야. 넌 정의구현 좀 당해야겠다. 네가 시비 걸고 경찰에 신고했잖아. 뭘 잘했다고 신고해. 네가 먼저 나한테 당연이라고 했잖아 이 X야. 미더덕 새끼야. 네가 먼저 처음에 욕받고 했잖아. 이 멸치 새끼야. 나 혼자 욕하는데 네가 지랄했어. 아이고, 안 했어. 꺼져. 나 혼자 욕했는데 네가 지랄했어. 너는 상대할 가치가 없어. 어, 너가 더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 X나 X같은 미더덕 새끼야. 어, 마음대로 어. 계속해. 어, 그래. 멸치야. 어, 계속해. 응, 멸치. 어. 미더덕 새끼. 계속. 새끼야. 계속해. 어. 어차피 내가 더 증거 유리하니까. 뭐가 계속해. 유리한데? 너가 뭐가 유리한데? 어, 막 가서 보면 돼. 논리적으로 말해봐. 아, 논리적으로 네가 지금 나 하면서 아 서 언어적으로 너는 나는 했어. 나한테 장애인이라고 한 건 몰라? 어 그거 증거 있어? 난 지금 증거가 있는데. 새끼. 아유. 네가 나한테 먼저 장애인이라고 했어 안 했어? 난 한 적이 없는데. 시비 걸었잖아 이 새끼야. 나한테 욕박으면서 먼저 내가 욕했잖아. 내가 언제 욕박았는데? 글쓴이는 이후 글쓴이 무개념녀 모두 쌍방 고소를 하였다고 말하며
무개념녀에게 전응하 신 호구삽다리 단어를 쓴 것으로 인해 글쓴이에게도 모욕죄가 성립되어 쌍방 모욕죄로 검찰로 송치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무개념녀와 따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그녀가 한남충, 소추, 유충, 한남 등의 언어를 섞어가며 글쓴이를 조롱하는데 경찰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격리 또한 시키지 않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한다는 말이 둘 사이 있던 일인 줄 몰랐다라고 말하며 나 몰라라 하였다고 푸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글쓴이가 만약 여자였으면 어떤 상황으로 사건이 흘러갔을지 궁금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개념녀가 갑자기 본인에게 달려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끊고 얼굴 사진을 찍으며 웃으면서 나도 찍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무개념녀에 대해 폭행죄까지 성립되어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글쓴이는 영상에서 핸드폰으로 본인의 성기 부분을 찍으려고 하여 강제 추행죄까지 포함하여 모욕, 폭행, 추행 세 가지로 고소 진행했지만 추행은 무혐의로 폭행, 모욕만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글쓴이는 무개념녀 때문에 쉽게 분노가 차오르며 여자 혐오증까지 올 지경이다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무개념녀를 다시 만나면 죽어버릴 것 같고 혈압 올라서 피하며 다니고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아파트에서 무개념녀는 이미 빌런으로 소문이 쫙 퍼져 있으며 경찰들도 예의주시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며 다른 곳에서도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글쓴이는 무개념녀가 얼마나 생각이 없으면 서로 합의하라고 경찰에서 연락하여도 다 차단하고 지가 고소해놓고 고소인 조사도 안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글쓴이는 어떻게 하면 이 빌런 참교육할 수 있을지 도움을 구했습니다. 반대편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영상만 봐서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정신병자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여러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내 차 째려봤잖아. 왜 째려봐? 당연히 엘리베이터 공공장소니까 거기서 욕을 왜 하고 있어? 내 전웅아야? 전웅아야? 못 배웠어? 맘이야. 못 배웠어? 내 맘이라고. 나 못 배웠냐고. 네가 못 배웠잖아. 네가 나한테 장현이라고 했잖아. 이 X가 X새끼야. 아이고 내가 마스크 그거는... 내리라고 이 X가 새끼야.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마스크 쳐 내려.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고. 내려 이 X 새끼야. 내리라고. 아이고, 뭐가 맞아. 그렇게 무서워서 마스크 안 내려 이 X새끼야. 뭘 무서워 마스크를 못 내려. 무섭잖아. 너 지금 무서워서 안 내리잖아 이 X새끼야. 뭐라는 거야 이 X가 섣다리 같은 새끼야. 야 내려 이 기다려. 야 경찰에 신고하는 거 다 X나 어이가 없어. 지가 나한테 욕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이 X 새끼. 계속해. 방송으로 나가고 있어 이 X. 계속해. 계속해. 혼자서 떠들든 말든 알아서 해라. 새끼 멸치 새끼야. 미도덕 새끼야. 지랄이야. 미도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나 보네. 아이고. 빨리 까봐 X 새끼야. 까봐. 명예훼손 딱 걸림 너. 아이고 야 너 발음 잘못했어. 미더덕 새끼야 너 발음 잘못했어. 미더덕 새끼야 아이고 마스크도 안 다닌 거 못생겼으니까. 아이고 야 못생겼으면 마스크를 계속 그렇게 끼고 다녀라.